자, 요즘 제가 새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쥐엽 공부하다 여러분께 최초 공개. 여러분의 꿈은 괴각. 여러분의 그 특히 예지몽들은 예지의 꿈은 괴각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주사위를 안 던져도 꿈 하나 잘 꾸면 그 꿈속에 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현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하늘이 계시를, 예지, 계시를 꿈으로 줘요. 왕뚜껑 꿈이라고는 안 할게요. 예. 꿈 얘기를 얼마 전에 저에게 해줬어요. 꿈을 꿨다고. 하얀 새가, 하얀 새가. 자, 그림까지 그려졌죠. 하얀 새가. 자, 이렇게 그릴게요. 하얀 새가. 새끼 여섯을. 자, 이렇게. 1, 2, 3. 1, 2, 3. 새끼 여섯을 등에 이렇게다가 지고 쭉 날아가더라. 황금빛. 황금빛 노을 속에, 노을 속에 어떠세요? 청기누설 타임. 꿈은 괴다. 여러분, 쥐엽잠 안 치셔도 꿈을 꾸면은 내가 오늘 선명한 꿈 꿨다 그러면 그 꿈의 스토리를요, 괴로 바꿔놓으면 괴가 나옵니다. 효변도 나와요. 어디 효가 변했느냐도 나와요. 죽이죠? 뚜껑 듣고 있네. 넵 했네. 재밌네. 이 맛이군요. 라이브 방송에. 그쵸? 자, 요게 괴로 표현될까요? 여러분, 하얀색이었대요. 흰새. 흰새가. 새끼 새들을. 자, 이거 보세요. 하얀색은 쥐역에서 손깨입니다. 손깨가 바람을 의미해요. 깨끗하게 하는 바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손깨입니다. 흰색을 의미해요. 흰색. 또 지금 흰색, 또 새는 감깨입니다. 자, 보세요. 감깨. 몸통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죠. 비행기도 이거 감깨요, 지금. 새는 감깨입니다. 앞날개, 뒷날개에서 새는 감깨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괴를 만들어 내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흰색이 나오죠. 흰색이다. 흰색 새다. 자, 황금빛 노을도 나와야죠. 요 리깨는 이렇게 하면은요. 요 음이 두개 있지만 큰 리깨입니다. 리깨가 부풀어진 거죠. 큰 리깨. 그래서 리깨는 태양이죠. 태양. 빛입니다. 그리고 황금빛이죠. 황금빛이. 자, 리깨. 황금빛. 황금빛 태양이 여기 또 감깨는 물도 되죠. 태양이 물처럼 흐르는 게 노을입니다. 어떠세요? 황금빛 태양이 물처럼 흐르는 게 노을입니다. 그리고 그럼 새끼 새 여섯만 찾으면 되죠. 여기 새끼 새 여섯이죠. 그쵸? 6효를 치고 흰 새가 황금빛 노을 속에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꿈은 괴로 표현된다. 그럼 이게 이 꿈은 이 꿈대로 의미가 있어요. 이 새의 이런 모습 한 마리가 여섯 마리 새를 등에다가 이렇게 치고 날아가고 있고 이거 다 좋은데 거기에 괴상도 들어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스토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괴 안에. 예지몽은 예지몽대로 잘 맞는 거 좋은데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안에 쥐역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쥐역이 왜 진리인지 아세요? 나는 쥐역을 모르는데 그 상징들을 꿈으로 꿔요. 여러분, 꿈해몽 사전 안 봤지만 꿈해몽 사전에 나오는 상징들을 꿈으로 꾸시죠. 마찬가지로 보편적 진리에 맞다면요. 쥐역을 몰라도 여러분은 쥐역으로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편적 근본 원리가 저는 쥐역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빛복실이님, 인기 있는 영화나 만화 스토리 전개가 비슷한 경우도 괴로 보면 맞죠. 그 안에 담겨 있는 스토리, 기본 코드가 비슷한 거죠. 여러분 꿈의 코드고 이게 꿈만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의 코드예요, 여러분. 여러분 현실의 코드입니다. 전 며칠 전에 꾼 꿈이 이렇게 병에 조개껍질들을 막 넣더라고요, 제가. 그러다가 이걸 깨끗이 비워내고 물로 꽉 채우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깨서 바로, 그러면 진깨가 병이거든요. 진깨에다가 조개껍질이면 리깨거든요. 이게 딱딱한 껍질 리깨. 그런데 이놈이 한번 변해가지고 물로 찰랑거리려면
이 친구가 변해야 되잖아요, 음효로. 그러면 뭐죠? 예. 뇌, 뇌택 김액계 이효가 동한 거죠. 그럼 여기 물이잖아요. 물로 꽉 차잖아요. 껍질 어디 가버리고. 병에, 큰 병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예 보여드리려고요. 괴가 여러분 꿈으로 형상화돼서 표현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여러분은 주역을 몰라도 그 괴가, 주역을 모르는 분 꿈도 괴가 형상화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역이요, 우주적 진리가 맞다는 거죠, 보편적 진리가. 나중에 여러분이 주역에서 각 계절이 상징하는 걸막 공부해 보시면 알기 전부터 내가 꿨던 꿈이 이해가 된다고요. 와, 이래서 그랬구나. 어떠세요? 재밌죠? 헐.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이 유리창이 이렇게 또 이렇게 커요. 거기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저랑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기 어떤 여성분이 누워 계세요. 나이든 여성분. 그리고 꼬맹이 하나를 안고 계세요. 어떠세요? 오피스텔 같은 큰 아파트 같은 방이에요. 밖에 산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유리창이 엄청 큰, 그러니까 벽이 유리로 된 통창이죠.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나왔어요. 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산길을 가요. 그러면 이게 산이에요. 길을 가다가 이쪽으로 갑자기 평평했던 산길이 계단 같은 게확 밑으로 꺼져 버리면서 둘이 떨어질 뻔했어요. 근데 이때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빠져나와서 다시 걸어서 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갔다가. 어떠세요? 꿈이 이래요. 자, 괴로 만들어 볼까요? 자, 유리창은 걔가 뭘까요? 자, 일단 보세요. 이 놀라운 게 침대에 나이든 여성이 꼬맹이를 안고 있었다. 포인트. 자, 아주 유리창이 아주 그 통유리로 된 유리창, 큰 유리창 집이 있었다. 산길을 걸어가다가 빠질 뻔하다가 살아나왔다. 그럼 이야기가 지금 몇 개가 있죠? 몇 개가 있죠? 칼퇴 실패. 예. 몇 개가 있는데? 자, 잘 들으세요. 이왕 실패한 거.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이게 느낌이 있는데요. 저는 아무튼 간단하게 만들게요. 침대가, 여기 손괴가 침대입니다. 음이 양을 받치고 있죠. 뭔가 받치는 물건이고 밑에 이렇게 발이 달려 있잖아요. 침대예요. 손괴 위에, 아니, 손괴가 아니라 감괴도 침대예요. 자, 감괴가 왜 침대냐? 자, 이거 아까 얘기했던가요? 여기 나무에다가 발이 4개 달렸잖아요. 이게 침대예요. 그러면 침대 위에 손녀면 여자 중에 음이 손이면 여자 중에 나이든 여자입니다. 나이든 여성이 침대 위에 있다. 나이든 여성이 침대 위에 있었어요. 분명히 꿈에. 그런데 뭔 효가 변했을까요? 여기서 잡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자, 침대 위에 나이든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보세요. 나이든 여성, 이게 어디 있느냐. 이게 위로 올라가면 중녀, 위로 올라가면 더 젊은 여자예요. 위로 올라갔어요. 음이. 하나만 있고. 반대로 양이 하나만 있으면 음하고, 이게 막내예요. 소남. 작은 남자아이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뭔 효가 동하면 되죠? 요거에 동하면 되잖아요. 이 오효가. 자, 손괴 오효가 동하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여성이, 나이든 여성이 아이랑 있었다. 침대 위에서. 어떠세요? 자, 그런데, 자, 나이든 여성이 침대에 있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통유리창이 나와야죠. 자, 이 중에 보세요. 다시 그릴게요. 손괴, 감괴면 보세요. 유리창이죠? 자, 이게 문이에요. 감괴는 문인데, 감괴가 이 모양, 문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문인데, 리께 빛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유리창이잖아요. 통유리창이 크게 있어요. 그쵸?
맞죠. 이것도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가 여러분 마음, 이게 제 마음속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통유리 창으로 등장합니다. 젊은 이 나이든 여자와 아이가 등장해요. 이 개의 변화가. 그리고 보세요. 산길을 가다가 둘이 빠질 뻔했다가 구하고 나왔죠. 이것도 이 개로 다 설명된다면 황당하죠. 근데 보세요. 손이요, 들어간다는, 빠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카페, 홍익악당 카페에 올려놓은 그 괴풀이에 보세요. 손괴에는 빠진다도 있어요. 여기는요, 구덩이란 뜻이 있습니다. 감괴는 구덩이. 양이 사이에 빠져 있다고 구덩이에. 자, 여기는 간이, 산이죠. 그리고 산이자 이게 좁은 길이에요. 자, 산에 좁은 길을 걷다가 구덩이에 빠질 뻔한다요. 그런데 효가 동하니까 어떻게 됐죠? 한효가 동하니까 아까 이렇게 됐죠. 자, 구덩이에 빠질 뻔했는데 손이 사라졌어요. 안 빠졌다는 겁니다. 안 빠졌고, 이건 손이에요. 간께는 산이자 좁은 길이자 손도 됩니다. 어깨에 양팔 붙어 있는 거거든요. 어깨 하나에 양팔이 붙어 있다. 자, 이게 문의 모양도 하고 있고 산 모양도 하고 있는데 손도 됩니다. 자, 손으로 구해가지고 안 빠졌다. 그래서 감개가요. 이제는 여기 이게 아까는 침대도 됐지만 대들보에 처마 내기퉁이가 붙어 있다고 집도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쉬었다. 자, 통유리창이 있는 집에 침대에 모르는 사람이 아기를 안고 여자가 누워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산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이랑 걷다가 빠질 뻔한 걸 손으로 구해가지고 다시 둘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던 이 상황이 효변까지 얘기하고 있죠. 어느 개에서 어느 개가 펼쳐져. 이 정도로 여러분 의식에서 개가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징을 몰라도 여러분 뭐 꿈속에서 이미 상징이 다 등장해요. 나중에 풀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꿈해몽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꿈해몽할 때나 오늘 꿈에 뱀을 봤어. 그럼 뱀이 상징하는 게 뭔지 모르고 꿨잖아요. 근데 나중에 해몽사전 찾아보니까 뱀은 뭘 의미한다. 아, 그럼 내가 알고 꾼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꿨는데 똑같은 거예요. 모르고 꿨는데 괴를 꾸신다니까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주역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활용해 먹으십니다. 풍수 함께 오유가 통했다는 거예요. 제 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꿈들, 개꿈도 선명하게 개꿈 꾸신 거 있으면 괴로 다풀수 있어요. 여러분 꿈도 다 괴로 풀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주역을 몰라도 여러분 주역으로 꿈을 꾸고 계시다니까요. 날파리님, 내택김의 이혼은 애꿈으로 보는 것이니 차분하고 안정된 사람의 올바름을 지키는 게 이롭다. 풍수 함께 오요. 민심이 흩어질 때 크게 호령하기를 몸이 땀에 젖어들듯이 하면 땀이에요. 민심이 흩어짐에 왕답게 처신하니 허물이 없으리라.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진영님, 통큰 후원 감사합니다. 완전 신기하죠? 소름만 느끼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 주역 갖고 노시게 도와드릴게요. 제가 주역책 내면요. 여러분 주역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상에서 이 라이브 방송하면서 막꿈 가지고도 놀고 일상의 일 가지고도 주역으로 우주 근본 원리가 여러분 꿈에 그대로 의식화돼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근본 원리가 진짜 확신하거나 64개에서 보편 법칙이 굴러가는 게내 마음속에서 영상화되는구나. 이것만 확실히 아시면 여러분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뭐제 꿈을 저처럼 풀이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꿈도 다 똑같아요, 사실은. 제가 여러 사람 꿈을 풀이해봤어요. 주역으로. 다 풀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주 작동 원리가 주역이란 걸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드릴 게 꿈만 한게 없는 것 같아서 꿈을 들고 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드라마 한 편이 들어가 있어요, 괴로워. 정철 통자, 예. 주역 광고는 된것 같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역을 갖고 노시기를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저 혼자 재밌어지려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재밌자는 거예요. 저 혼자 놀면 재미가 없으니까. 도가리도 제가 왜 이렇게 까고 노나요? 같이 즐기려고 여러분한테 도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주역의 도도 꼭 전해드릴게요. 왜? 그래야 같이 노니까 재밌으니까. 홍익악당 카페에 가면 8개가 상징하는 것들을 제가 좀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져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